수행자들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에 떠있는 낙엽은 각기 흘러가되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 앞의 것은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뒤의 것도 앞의 것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낙엽들은 각자 자기대로 흘러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 한 생각이 오고 한 생각이 가버리는 것이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이 앞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다. 천상이나 천하에 다시 즐겨 집착할 것이 없으니 천지간에 붙어 살다가 육신을 버리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리석어 나고 죽음이 있다.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본래 어리석음 가운데서 와서 금생에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어리석은 마음이 풀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아 죽어서 장차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수행자들아, 욕심 많은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많아 고통과 번민도 많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도 적고 탐욕심도 없어 고통과 번민도 없느니라. 욕심이 적어도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욕심 많은 사람은 말에 무엇하겠느냐. 그러므로 적은 욕심은 선한 공덕을 쌓는 길이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첨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고 듣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여 근심 걱정이 없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언제나 만족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열반의 길이 열릴 것이니라. 수행자들아, 만약 교만심이 일어나거든 빨리 없애도록 하라. 교만심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세속 사람들도 마땅한 것이 못되거늘 하물며 수행자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유로운 해탈의 삶을 위한다면 항상 자신을 낮추어 살아가라. 수행자들아, 아첨은 도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마음을 곧게 하여 정직하라. 아첨은 오직 속임이 될 뿐이니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 수행자들은 마음을 단정히 하여 정직으로 근본을 삼을지어다. 수행자들아, 내가 열반한 뒤에는 계율을 받들어 섬겨라.
그러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듯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것과 같다. 계율은 그대들의 스승임을 알아. 내가 이 세상에 머물 때와 다름없이 알아. 계율에 의해 선정을 얻고 갈등을 벗어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은 계율을 훼손하지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선법이 생기지만 계율이 청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법이 생기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편안과 공덕이 머무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수행자들아, 계율을 청정하게 하였으면 눈, 귀, 코 등 오근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방종케 하여 오욕에 빠지지 않게 하라. 만약 오근을 방치하면 결국 오욕에 빠져들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마치 사나운 말에 고삐를 놔두면 결국은 사람을 이끌어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사나운 말에 의해 입는 피해는 그 고통이 한 생으로 끝나지만 오근을 방치하여 입는 피해는 여러 생을 거치면서 받게 된다. 오근을 다스리지 못한 피해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알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안을 단속하듯이 몸과 마음을 억제하며 다스린다. 비록 잠시 동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머지않아 타락하게 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근은 마음이 주동이 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니라. 마음을 방치하여 당하는 두려움은 독사나 맹수 또는 원수가 입히는 피해보다 심할 것이며 타는 불길로도 비유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따르는 것은 마치 꿀단지를 든 사람이 기뻐하다가 조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는 오직 제가 가진 꿀만을 보느라 자기 앞에 절벽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마음을 방치하는 것은 곱비 없는 코끼리가 날뛰는 것 같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뛰어노는 것 같아 자기를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 제멋대로 못하게 해야 하느니라. 수행자들아, 음식을 먹되 약을 복용하듯 하라. 음식의 좋고 나쁨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몸을 지탱하고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라. 마치 꿀벌이 꽃을 찾음에 다만 꿀만을 따고 색깔과 향은 건드리지 않듯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남의 공양을 받음에
배고픔에 따른 번민과 갈등을 벗어나야 할 뿐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구하여 선심을 다치지 않게 하라. 현명한 농부는 소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헤아릴 줄 안다. 그래서 소에게 과분하게 일을 시키지 않아 소가 기진맥진케 하지 않게 하느니라. 수행자들아, 항상 부끄러움을 품고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모든 공덕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느니라. 수행자들아, 누가 와서 너의 사지를 갈갈이 찢더라도 마음을 가다듬어 분노하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악한 말을 퍼붓지 말라. 만약 분노하는 마음을 따르면 자기의 수행에 방해될 뿐 아니라 공덕을 잃게 되느니라. 참는 공덕은 계를 지키고 고행하는 공덕과 비교할 수조차 없느니라. 그러므로 어려움을 기꺼이 참을 줄 아는 사람은 힘이 있는 큰 사람이라 말하느니라. 만약 폭언과 꾸짖음을 감로를 마시듯 기꺼이 참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도에 들어간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분노의 해악은 모든 선법을 파괴하고 명예를 더럽히게 되어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도 남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있는 피해는 타오르는 불이 입히는 피해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공덕을 해치는 일에 있어서 분노보다 큰 적이 없을 것이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속인은 수행자가 아니므로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으나 욕심이 없어야 할 수행자가 분노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행자의 증오심은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불을 일으킴과 같으니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라. 수행자들아, 모든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거든 만족함에 눈뜨라. 만족함을 아는 것은 바로 부귀와 행복과 편안의 길이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오히려 행복을 알 수 있지만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하늘에 있더라도 그곳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금은 보화 속에서도 가난을 느낄 것이요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부귀함을 느낄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므로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동정을 받을 것이다. 항상 깨어있어 생각이 깊으면 음욕이 깨끗하지 못함을 알고 악마의 감옥을 인해 벗어나 세상의 번뇌를 받지 않는다. 애욕을 멀리하여 두려움이 없고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 없으면 번뇌의 속박을 풀어버리고 생사의 바다를 멀리 떠난다. 비록 나무를 베어낸다 해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싹이 돋듯이 애욕을 뿌리채로 뽑지 않으면 살아나는 괴로움을 다시 받으리라. 넓은 길가에 좋은 우물을 파 목마른 이에게 목을 쉬게 하라. 그 복을 받아 내 가는 곳마다 감로수가 넘쳐 병 없이 언제나 안녕하리라. 선을 보고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마음이 따르게 되고 복을 구하나 바르지 못하면 오히려 악을 즐기게 되나니 사람이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음이 즐거워하니 그때부터 복이 무성하게 되리라. 스스로 악을 행하면 그 죄를 받고 스스로 선을 행하면 그 복을 받는다. 죄도 복도 내게 있으니 누가 그것을 대신해 줄까? 사람이 먼저 악업을 짓더라도 뒤에 선으로 이것을 면하면 그는 능히 이 세상을 비추리라. 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이 보석을 비처럼 내린다 해도 욕심은 오히려 배부를 줄 모르나니 즐거움은 잠깐이요 괴로움은 길다. 어진이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밭은 잡초의 해침을 받고 사람은 욕심의 해침을 받는다. 욕심 없는 이에게 보시를 행하면 거두는 그 복은 한이 없으리라.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요 애는 가장 큰 괴로움이다. 만일 이것을 분명히 알면 가장 편안한 연단이 있다.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 틈에 숨어 살아도 죽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땅과 같아서 다투지 않고 산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진흙이 없는 늪과 같아서 수행을 완성한 사람에게는
생사가 없다. 우리들 속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생과 사, 깨달음과 졸림, 젊음과 늙음. 몸에는 헌 누더기를 입어서도 뜻을 밝게 하라. 욕심을 그대로 놓아두고 버리지 못한다면 근심 걱정은 날로 불어가나니 잔잔한 물방울이 못을 채우듯 성냄을 버려라. 거만을 버려라. 모든 애욕과 탐심을 버려라.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고요하고 편안하여 괴로움이 없다. 아무리 일을 꾸며 남을 해쳐도 죄 없는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나니 바람 앞에 흩어지는 티끌과 같이 죄악은 도리어 자기를 더럽힌다. 마땅히 행할 일을 힘써 행하고 마땅히 버릴 일을 힘써 버려라. 스스로 깨달아 내 몸을 깨끗이 하면 바른 지혜는 날로 자라나리라. 너는 너의 귀한 곳을 만들어라. 빨리 힘써 어질고 지혜로워라.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다시는 죽고 삶에 들어오지 않는다. 육체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보다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어라. 나보다 나을 것 없고 내게 알맞는 길도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외롭게 갈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는 길동무를 하지 마라.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하늘을 향해 뱉은 짐은 내게로 다시 돌아오나니 남에 대한 원한을 마음에 두지 마라. 진실은 진실을 부르고 힘은 힘을 부르느니라. 단 한 가닥의 머리털이라도 유혹의 바퀴에 끼면 온몸이 말려든다. 유혹을 물리쳐 욕망을 버린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원망으로서 원망을 갚으면 마침내 원망은 쉬 지워지지 않나니 불은 불로서 끌 수 없듯이 물은 물로서 씻을 수 없듯이 오직 참음으로서 원망은 쉬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항상 청진하는 자는 먹고 마심에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며 믿음이 있으면 아무도 그를 뒤엎진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산처럼. 진실을 구하는 자는 진실을 얻을 것이요, 거짓을 구하는 자는 거짓을 얻을 것이다. 이는 눈이 있는 자가 세상을 보듯, 귀 있는 자가 소리를 듣듯 명확한 이치니라. 선을 행하고 남이 모른다 하여 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을 행한 자의 기쁨은 영원히 남고, 모르는 가운데 그 선은 더욱 참다워지는 것이다. 이승에서 기뻐하고 죽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하리라. 자신의 할 일을 정성껏 한 뒤에 오는 즐거움, 그 이상의 깨끗하고 거룩한 보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을 준비하는 자는 재물을 모으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는 명예를 구한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구하는 자는 선을 행하느니, 그대는 언제 어디서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유감 없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노라. 용맹하고 슬기로운 자는 도와 벗하고, 비겁하고 우둔한 자는 악마와 벗한다. 그러므로 눈앞에 즐거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성자의 경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자취를 남기려 하고 거짓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담아 그 자취를 찾을 길 없나니, 마치 창공을 나는 새의 자취를 찾을 수 없듯이. 소유함으로써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은 지푸라기를 가지고 불을 끄는 것과 같이 어리석나니,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 한 가지 물건도 가지지 않는다. 무지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암흑에 빠진다. 그리고 학식에만 만족하는 자는 더욱 어두운 암흑에 빠지나니, 오로지 한마음 진리를 알아 집착을 버림으로써 즐거움을 쌓고 학식과 견문을 함께 갖추어라. 이미 생겨난 죄의 싹을 절단해 버린 사람, 새로 또 다른 죄의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현재 생겨난 죄를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람, 지혜롭고 자기 절제 잘하며 마음이 통일되어 명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으며
번뇌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한다. 맑고 깨끗하며 가진 것 없음에 내 생은 이에 편안함이라. 하늘에 있는 광음천처럼 즐거움으로 양식을 삼자. 욕망의 샘이 깊으면 천상의 샘이 말라간다. 비록 사람이 백년을 살아도 의리를 버려 어지러이 날뛰면 하루를 살아도 의리를 갖추어 고요히 생각함만 못하다. 모든 형상은 덧없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자만심을 버려라. 자만스러운 마음이 모두 무너지면 그대는 조용하고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리라. 한 번 이루어 놓은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이것을 알면 무리하게 일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부귀영화에 마음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걸핏하면 티끌 세상이니 고해니 하여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자연을 보라. 거기서는 흰 구름이 하늘에서 한가히 떠돌며 산은 푸르러 아름답고 맑은 냇물이 흘러가며 바위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 꽃이 만발하고 새가 즐겁게 노래하며 나무꾼의 노래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치고 있다. 어디에 티끌 세상이 있고 어디에 고해가 있는가? 세상은 이처럼 아름답건만 사람들이 명리에 얽매여 스스로 티끌 세상과 고해 가운데서 허덕이는 것이니라.